지난 2021년 4월 29일 메가스터디 캐스트에 들어가시면은 제가 이런 캐스트를 찍은 적이 있습니다. 웅쌤의 싸이월드 백업 기념 두 번째. 두둥. 자, 다음에 뭘 보여주지? 1번 학교생활, 2번 응발하기, 3번 군생활.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많이 나온 건 군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싸이월드 3탄으로 군대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시간 학교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해서 준비했습니다. 학교생활 어디까지 해봤니?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 세대입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학교 생활을 제대로 못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제가 학교 생활이 담겨있는 외장하드를 탈탈탈탈 털어봤어요. 제가 어제 새벽, 딱 어제 새벽입니다. 어제. 2018년도 것만 제가 지금 딱본 건데,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사진 자료가 보이네요. 이 사진 자료를 더블클릭해서 들어가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진 자료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불과 2018년도 학교랑 관련된 것만 정리한 거야. 그런데, 모두 다 들려줄 순 없잖아요. 그래서 딱 다섯 가지만 골라 보겠습니다. 뚜둥. 만우절 특집. 용쌤이 춤춘다. 얘들 안녕. 얘들 안녕. 안녕. 어머.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웅순이에요. 만우절이니까. 어머. 나좀잘 어울려? 입술도 발랐어. 괜찮니? 머리띠를 하려고 했는데 말이야, 토할까봐 그건 안 했습니다. 아무튼 제목을 제가 좀 이렇게 써놓은 거는 아이들이 좀 많이 와서 봤으면 좋겠다. 근데 진짜 이거 진짜 너무 불편하네요. 제가 학교에서 학생부였거든. 왜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복을 안 입는지 알겠습니다. 이거 여학생 거예요. 이게 보인 이게 밑에 그만 내려가면 안 돼요. 내려가면 이제 다리 털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이게 치마 얘들아 치마. 어머 치마 치마 찰랑찰랑 찰랑찰랑 찰랑. 죄송합니다. 자, 지금부터 만우절 특집, 용쌤이 춤춘다. 지금부터 봅시다. 얘들아, 학교 생활을 재밌게 해야 돼요. 재밌게. 이왕 하는 거 재밌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교사 만났으면 진짜 재밌었을 거야. 보여줄게. 제가 아이들을 좀 많이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원하는 거다 합니다. 진짜로. 다 합니다. 물론 학원이니까 그런 게잘안 되지만, 학원은 공부 안 하고 다른 거 하고 놀면 이제 민원 들어오잖아. 수업 시간에. 그렇잖아. 그래서 내가 학원에서는 안 하지만, 학교에서는 정말 많이 놀았거든요. 학교에서 내가 어떤 교사였는지, 그리고 이 메가스터디 그렇고 모든 강사 선생님들 중에 학교 교직 경력 있으신 분 되게 많으세요. 단언컨대 제가 제일 또라이였어요. 갑시다. 봐도 알잖아. 이러고 있었다고. 누가 여자 교복을 입습니까? 만우절입니다. 자, 만우절 장난. 만우절날 장난 쳐봤죠. 학교에서 얼마나 쳐봤습니까? 보통 아이들이 뭐 들어오는 문에다가 뭐 위에 칠판 지우개 올려놨어요. 반을 바꿔봤어요. 쨍겨. 이거 터지면 안 되는데. 이거 지금 현재 다니는 친구 거야. 빌려온 거야. 쨍기는데요. 조금 답답하니까 좀만 풀까요? 미안합니다. 뭐 아니면 뭐 교탁 밑에 숨어있기. 아니면 어휴. 아니면 뭐 교실 반그 팻말 바꾸기.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팻말 바꾸기. 어우 너무 시시해. 그런 거 말고 뭐 해봤어요? 만우절 장난. 재밌잖아. 요즘엔 그런 거안 하니? 그런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 사이 그런 거 없어요? 재밌는 거 없습니까? 아님 말고. 근데 계속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뭐 잡아주세요. 계속 치마까지 갈아입을 때까지. 아무튼 만우절 장난 저는 2012년. 얘들아 진짜 되게 오래전이죠. 2012년에 교직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이제 중학 그 당시 중학교 처음에 이제 중학교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중학교였다. 근데 영어 선생님께서 계신 거야. 이게 잘안 보일까 봐 반전시켰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냥 그렇다 갑시다. 그 영어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나이가 좀 있으셨어요. 근데 아이들이랑 소통이 되게 잘 되고 있었고 되게 좋으신 분이야.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영어 시간 바로 전 시간이 역사 시간, 중학교 역사. 딱 봐도 알죠. 제가 학교에서 어떤 수업을 했을지. 그 당시 이제 예를 들어 고등학교가 50분 수업이고 중학교가 45분 수업이었는데 중학교 45분 수업 중에 나몇분 수업했을 것 같아? 한 20분 했나? 한 30분 했나? 수업은 딱 30분에 집중하면 됩니다. 나머지 노는 거죠. 들어가서 놀다가 하자. 할거딱 요만큼만 할게. 정해놓고 그건 딱 집중합니다. 그리고 노는 거예요. 보통 그랬거든. 그렇게 해서 수업을 하는데 내가 요 선생님 바로 전 시간이었거든. 애들이 그날이 만우절이었던 거야. 그래서 아이들이 웅쌤 웅쌤 만우절인데 뭐 하면 안 돼요? 좀, 뭐 해. 이랬다. 원래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교탁 밑에 누가 숨어있다가 와! 했는데 내가 안 놀랬거든. 그랬더니 다시 하지. 다시 들어갔다 와서 깜짝 놀래는 척도 하고 막 했어요. 그런 거 말고 재밌는 걸 하세요. 뭐가 있는데 저한테 체육복을 주더라고. 체육복. 아이들 체육복. 바지만 입으래. 바지만. 왜? 했더니 뒤에 가면은 빈 책상이 두 개가 있었거든. 거기 엎드려 있으래요. 그리고 위에 담요를 덮어줍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이 끝나고 영어 선생님 들어오실 거 아니야. 학생인 척 하라는 거야, 나보고. 얘들아, 내가 2012년이면 29살이야? 맞아? 나 20대였어요. 지금보다 몇년 전이야.
그렇잖아. 20대여 29살인가 그랬어. 그러니까 물론 그땐 입술 안 칠했어. 이거 되게 흉하죠. 어떻게 지우지? 아무튼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체육복 바지만 입고 여기 엎드립니다. 그리고 위에 친구들이 담요를 덮어줘요. 그러면 누가 봐도 그냥 남자애가 체육 그전 시간에 졸고 있다가 쉬는 시간 자고 있는 쨍겨 자고 있는 거 아니야. 연세님 들어오셨네? 내 원래 계획은 아이들이 차렷 공수 경례 안녕하세요 하고 시작하면은 나도 야 일어나 해서 깨울 거 아니야. 일어났어. 선생님 나를 알아보고 너 뭐야? 어머 선생님 할줄 알았거든. 수업 시작한 지 10분 20분이 지나갔는데 나를 몰라보세요. 야 이거 되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수업 딱 시작했다. 근데 여선생님 들어오시더니 자 시작하자. 근데 그 당시엔 그린 카드 옐로 카드라고 해서 상벌점 제도가 있었어요. 알아요? 상벌점 제도. 이게 점 쓰는 거야. 근데 그걸 딱 펼치더니 저기 뒤에 누구야? 쟤 깨워. 그래서 애들이 키키대면서 야 일어나서 깨우더라고 옆에서. 그 일어났다. 일어났어. 씩 웃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날못 알아봐. 그리고 수업을 하세요. 수업을 하고 10분이 지고 20분이 지났는데 순간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얘들아 이거 되게 실례되는 거야. 이거 예의에 진짜 어긋나는 거예요. 되게 이거 시건방진 거야. 왜냐면 교사끼리는 서로서로에 대한 수업에 대한 수업 권리를 지켜주거든. 이거는 뭐라고 해? 약간 불가침의 뭐라고 해? 특권 같은 거야.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도 내 수업에 대해서는 뭐라고 왈가왈부하기 되게 어려운 게 이제 교사의 수업권인데. 이 선생님이랑 제가 뭐막 친하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나는 학생부에 있었고 선생님께서는 본교무실에 계셨고. 그러니 본교무실에 계신 선생님이랑 나랑 마주치면 얼마나 마주쳤겠어요. 얘기를 했으면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연세도 나보다 한참 어른이시고. 근데 수업을 15분 넘게 하는데 나를 못 알아보셔. 그래서 내가 와 어떡하지. 애들은 막 웃겨 죽겠는 거야. 애들이 막 한번 쳐다보고 어떡해. 선생님이 쏘다가 애들아 왜 이렇게 떠드니 조용히 해 하면서 또 수업하시는 거예요. 영어를 이 뭐지 그 당시 이제 카세테이프 같은 거 갖고 와서 이제 영어 듣게 하고. 그러더니 20분쯤이 지났을 때 상벌점 카드 파일철 녹색 파일철을 딱 꺼내더니 자 지난주에 숙제낸 거 꺼내봐 다 검사할 거야 하면서 도장을 들고 와서 찍어주기 시작하는 거야. 중요한 건 이렇게 자 교탁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교실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오시면 저희가 뒷문일 거 아니야. 맞아? 그 뒷문 바로 앞에 내가 있었거든. 나는 원래 바로 나가려고. 근데 여기서 자 꺼내봐 잘했네. 너왜 이렇게 못했어? 너 숙제 안 해왔구나? 벌점. 이렇게 쓰는 거야. 뭐 그런 거 하고 있었거든, 그때. 돌고 돌고 돌다가 이제 내 쪽으로 와요. 내 쪽으로 오니까 애들은 막 계속 웃어. 오늘 너네 왜 그래? 왜 이렇게 떠드니? 너네 왜 그래, 오늘? 막 이래서 되게 좋으셔. 되게 좋으신 분이야. 들어와서 나를 딱 봤어. 내가 여기서 이게 아무것도 없잖아. 교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나 이러고 있다가 어떡하지? 어떡하지? 했는데 또 오셔. 딱 오시더니, 예, 누구야? 너왜안 꺼내니? 그래서, 아, 선생님, 그게 아니고요. 그 제가, 아니, 그러니까 내 얼굴을 마주치고 눈을 마주쳤는데, 아니 그러니까 빨리 내라고 너 벌점 받고 싶어? 너 빨리 꺼내. 애들이 빵 터진 거야. 선생님이 이제 애들아 조용히 하라 그랬지 왜? 그래서 선생님 그게 아니고 제가 여기 학생부에 그때 쳐다봤다 했더니 아니 선생님 뭐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그 뒤에 빵 터진 거지. 다 같이 뒤집어졌습니다. 중요한 건이 선생님께서 화를 내지 않았다는 거야. 민망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거든요. 선생님 그게 사실은 여기 우리 친구들이랑 만우절이라고 장난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선생님을 아이들 많이 좋아하더라. 죄송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했더니 선생님 뭐예요? 이러길래 뛰쳐나갔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뛰쳐나갔어. 그리고 그날 수업은 망했을 거야. 막 계속 웃더라고. 그리고 수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학교 근처에 있는 아 더워. 야, 너무 쨍겨. 벗어도 돼요? 일단 합시다. 야, 편의점에 가서 이제 음료수랑 이런 거 사가지고 와서 이제 그 수업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선생님 따라가면서 교무실 가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좀 실례였던 것 같다.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못했다는 선생님 죄송합니다 했더니 그 선생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알아야 되나? 세상에는 그런 선생님들이 계세요.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한들 분명히 그런 분들 계십니다. 나이가 어리고 많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선생님 나한테 뭐라고 그랬게? 선생님 덕분에 잊지 못할 평생 잊지 못할 만우절 추억을 만들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너무 고맙다고 했고 선생님한테도 너무 재밌고 너무 즐거웠다고 진심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선생님 많이 도와드리고 많이 챙겨드렸는데, 진짜, 진짜 식겁했던 만우절 장난 중에, 제 개인적으로 가장 식겁했던 건 요겁니다. 만약에 무서운 선생님이었어 봐. 나중에 불렀을 거야. 아니, 자네 어디서 그렇게 교사의 수업을 이렇게, 이랬을 거라고. 어른들이 되게 무서운 분이었으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죠. 이게 저의 만우절 장난이었고. 물론, 제가 교사를 하고 있을 때, 이 교복을 입고 있는 어떤, 이름 안 보이죠? 학교에서는 수업을 하는데 애들이 없어. 뭐야? 1학년 4반 수업이었거든. 1학년 4반이 운동장 쪽에 있는 교실이에요. 1층. 어딨지? 근데 칠판에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근데 저기 옆에 보통 뭐 주번 같은 거 써놓잖아요. 그 밑에 뭐라 써놨게? 응쌤 창밖을 보세요. 그래서 창밖을 딱 봤다?
여학생들 반이었는데 여학생들 요 교복, 요겁니다. 요 교복을 입고 너무 예쁘게 1학년 4반에서 보이는 그 스탠드 있죠? 운동화 스탠드에 이렇게 예쁘게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때가 책을 들고 나갔지. 항상 책을 들고 나갔죠. 왜? 했더니 야외 수업해요. 4월 1일 한참 꽃 필 때잖아. 날씨 좋을 때잖아. 야외 수업이 뭡니까? 야외 나갔으면 놀아야죠. 놀았습니다. 그래서 스탠드에 가서 그 옆에 무슨 산책길 같은 데가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같이 막 뭐 하고 놀고 게임하고 놀고 노래 부르면서 노래도 부르고 춤추면서 춤도 추고 막 같이 사진 찍고 한 시간 내내 놀고 들어왔어요. 만우절. 아니 원래 학교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만우절이었다. 첫 번째 주제 됐죠. 제가 다섯 가지만 얘기한다고 그랬어. 진짜 하고 싶은 얘기 많거든. 썰이 진짜 많을 거 아닙니까? 모든 사진첩이 다 썰이야. 인생이 썰이니까. 다음 두 번째. 일단 동아리 면접을 보잖아요. 그죠? 여학생들 존경합니다. 이걸 어떻게 참고 있어요? 지금 나 이거 지퍼 하나도 안 올린 건데. 와. 버스까지? 아. 어, 좀 살 것 같아. 이 마이가 얘들아. 어, 미안합니다. 이거 갖다 줘야 돼. 이거 내일 입어야 돼, 이 친구. 내일이 아니죠, 암튼. 어, 쨍겨. 그래도 쨍겨. 여자 같아요? 여기 밑에 얘들아, 제가 모니터를 하나 넣어놨어요. 제가 제 모습을 보고 싶어서. 왜냐면, 내가 평생 치마를 입을 일이 뭐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암튼. 자, 동아리 면접입니다. 제가 담당했던 동아리는 또래 상담부예요. 근데 동아리 면접도 보고요. 동아리 홍보도 하고요. 신입생 환영회도 했거든. 이게 이제 사진첩을 보니까 너무너무 이제 자꾸 웃음이 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보고 싶으니까. 볼게. 자, 우리는 면접을 그냥 하진 않았습니다. 항상 뭔가 있어 보이게끔 하는 걸 제가 좀 좋아해요. 그리고 그런 행사를 좀 잘 하는 걸 좋아하는데 2018년 3월 7일 날 시간 오후 4시 50분. 이때 이제 시청각실을 하나를 우리가 잘 씁니다. 시청각실을 하나 빌렸어요. 우리 또래 상담부가 많이 썼는데 제가 시청각실 옆에 있는 또 이제 담당 부서가 따로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하고 나서 이제 면접을 봅니다. 면접 보는데 보통 이렇게 아이들이 오면 얼굴 다 가렸어요. 선배들이야. 시청각실에 선배들이 앉아있으면은 저기 앞에 약간 이렇게 단상 같은 무대가 있거든? 여기에 이렇게 올라와서 죄, 벌 받는 거 아니야. 혼나는 거 아닙니다. 얘네 면접 보러 온 거야. 그래서 면접 보러 와서 한 명씩 한 명씩 마이크 주고 자기소개하고 지원 동기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면접하는 거야. 근데 이게 뭐 기업에서는 압박 면접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분위기상 우리 또래 상담부는 항상 화기애애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다들 친하게 잘 지내고 이렇게 하거든. 그런데 여기 있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되게 무서웠을 거 아닙니까?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 입학해서 이제 처음 본 선배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뭐 질문지 같은 거 제가 다 만들어서 나눠줬거든요. 이따 보여줄 거야. 딱 보고 나서 채점표를 딱 보면서 자, 다음 이름이 뭐예요? 소개해보세요. 뭐 이런 거 하잖아. 얼마나 무서웠겠어. 무서웠겠지. 이봐봐. 선배들이 보고 있는 데서 이제 단장, 부단장. 우리 이제 그 뭐지? 단장이랑 부단장이 있고 다 앉아가지고 채점하고 있는 거야.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신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장기자랑 준비한 거 혹시 있어요? 장기자랑 있으면 장기자랑 해보세요. 했을 때 이건 2018년도 건데 2017년도인가? 저도 항상 들어가요. 저는 아이들이 하는 활동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항상. 그게 다 제가 찍어요. 다 찍어놓습니다. 아무튼 이걸 하는데 2017일인가? 그때 제일 많이 했던 장기자랑 뭔지 알아? 핑미였어. 전부 다 핑미 핑미 핑미야? 핑미 핑미. 야 핑미를 하도 많이 들어가서 그때 알았습니다. 뭐 그런 거. 그래서 어떤 친구는 진짜 춤추더라고요. 얼굴이 가렸으니까 다행이지. 이 교복이랑 지금 이 교복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 아무튼 이렇게 춤도 추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따로 만들었죠. 이게 2017학년도 것만 갖고 왔는데 적극성, 중학교 동아리 연관성, 제주특기나 장래희망 연관성 등등 해가지고 또래 저는 이걸 다 모아놓습니다. 그냥 대충 하지 않아. 진짜로. 해서 한 명 한 명 이걸 다 쓰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채점하라고 해서 점수까지 싹 다 매기죠. 특징 다 쓰죠. 그리고서 뽑습니다. 마지막에 백판 넣어놓고 뽑아. 뽑고 난 이후에 이제 아이들 한 명만 동아리 이제 들어온 애들을 제가 인터뷰를 다 따요. 그리고 그들이 졸업할 쯤 돼서 보여줍니다. 애들이 지워달래요. 그래서 많이 지웠어요. 그래서 우리 동아리 활동하면서 이제 포부라든가 고등학교 생활 어떻게 할 건지 인터뷰 따는 거야. 3년 뒤에 나한테 졸업할 때 보면 어떨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런 건 이제 개인 얼굴이 나오니까 좀 안 보여드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동아리 분을 선발했다. 재밌었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 동아리 환영회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동아리 홍보할 때 얘들아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분명히 아 또 웅쌤 또 오버하네 이렇게 하겠지만 제가 그 당시 이제 근무했던 이 학교 기준이야. 학교 기준 동아리 활동하고 동아리에서 뭔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플랜카드 만들었다? 최초입니다. 어떻게 만들었게? 제 돈 갖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돈이 없나 봐요. 아이들한테 돈 많이 쓰거든. 이거 내가 만든 거야. 근데 선생님 한국산도 어떻게 아리가또상 이러 어떻게 그럴 수가 아니 그러지 말자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아닙니다. 해서 아리가또상 해서 우리 또상 또래 상담을 또상이라 불렀거든. 또래 상담을 와줘서 고마워를 아이들이 등교하는 그 펜스 옆에 딱 붙여놓은 거야. 아이들 등교길에 반드시 볼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해놓고 나서 이렇게 해서 또래 상담부 면접이나 이런 걸 잘 봐요.
그런 뒤에 이제 환영회를 해야겠죠? 그래서 체육실을 빌립니다. 강당. 제가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체육 선생님들이랑 친하게 지냈어요. 친했거든. 그래서 그 체육 선생님들한테 여기 제가 쓸게요. 빌려주세요. 그래서 여기를 빌립니다. 방과 후에 빌려. 빌리고 아이들을 이렇게 묶거나 1, 2학년이야. 신입생과 2학년. 3학년도 여기 있긴 합니다만 1, 2학년 묶어놓고요. 이제 레크레이션을 진행하죠. 제가 레크레이션 잘하잖아요. 일단 친해져야 되니까 신체적인 접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짝피구 뭐 이런 거 있죠. 여왕피구 이런 거. 일단 합니다. 일단 좀 움직여야죠. 이 사람이 앉아가지고 저는 누군데요. 잘 부탁드립니다. 와 쟤는 뭐야? 이럴 수 있잖아. 움직여야 돼. 부딪혀야 돼. 신체적인 접촉이 있어야 돼. 아니, 그렇다고 이렇게 안 하죠. 그런 거 말고. 같이 손잡고 따라다니고 짝피구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고. 대학교에서나 할 법한 그런 게임들 있잖아요. 하면 되죠. 뭐가 중요합니까? 술만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술 대신에 콜라 넣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똑같이 게임합니다. 빼빼로 갔다가 양파리 옮기기. 요게 생각보다 이게 커플들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도 게임하고. 어디 가야 되니?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되죠? 밥을 전체 회식할 거야. 회식할 건데 회식하는 그 1차 비용은 동아리 비용으로 씁니다. 단 2차부터 내 돈 쓰는 거예요. 어쨌든 회식하러 가기 전에 아이들한테 조를 짰을 거 아니야? 게임을 하려면. 조별로 모두 다 단체사진 찍으라고 시켰어요. 그래야 친해집니다. 그래야 선후배랑 같이 친해지니까. 단체사진 찍고 자기들끼리 이제 이렇게 만드는, 이렇게 추억을 남기는 거지. 대표적인 사진만 갖고 왔지만 사진을 되게 많이 찍더라. 그리고 단체사진 찍죠? 아리가또 상에서 이거 내려놓고 우리가 단체로 이렇게 사진도 찍고, 뭐 군대도 안 갔던 것들이 쭉 싹! 이런 것도 해보고 막 그러더라고. 귀엽죠? 이렇게 해서 밥 먹으러 갑니다. 밥 먹으러 가면은 보통 이제 그 고깃집에 가죠. 이게 무한리필집. 뭐 무슨 땡땡땡 생고깃집 가가지고 이제 고기를 먹어. 고기 먹고 이렇게 놀다가 보면 배가 부르잖아. 배가 부르면은 나는 이제 빠져줘야 되잖아. 나는 계산만 하고 애들아 난 여기까지 할게. 잘 가요. 응생 같이 가요. 같이 가요. 같이 가요. 눈치 없이 제가. 저는 그랬어요. 같이 가서 계산은 해주고 나와야지. 그렇잖아. 계산은 해줘야죠. 그래서 노래방에 갑니다. 노래방 가서 아주 그냥 다 신났어. 지금 앉아있는 것만 괜찮아. 이거 뛰어놀고 춤추고 하는 게 제 동영상에 있는데 그걸 보여주면 우리 아이들의 얼굴을 제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진만 갖고 왔는데 진짜 잘 놀더라고요. 조별로 이제 여기 방, 저기 방 한 세 개 방에 애들 넣어놓고 결제한 다음에 각 방마다 가서 애들 나 갈게. 안 돼요. 혹시 노래 한 곡 하고 가요. 그래서 노래 시켜서 노래 한 곡 하고 나오고 한 곡 하고 나오고 안녕. 애들끼리 놀다가 마지막에 우리 이제 그 팀장 있죠? 뭐라고 해? 부장. 부장한테 얘기하죠. 부장한테 마지막에 해산하고 나면 나한테 카톡 해줘. 하고 해산하고 사고 치면 우리 애들이 잘 돌아가니까. 내가 아이들을 믿으니까. 뭐 이게 어디가 사고 치는 애들이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해산시키면서 이제 이런 과정들은 부모님께 다 제가 공지를 드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했었다. 요게 동아리 활동 간단한 이야기. 다음.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인데 나 이거 치마 언제까지 입어야 돼요? 숨쉬기 힘든데. 자 아무튼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얘들아 봐봐. 이게 교문 앞에서 캠페인 하는 거 있잖아. 캠페인. 우리 또래 상담부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한복이라는 말을 써놨습니다. 봅시다. 원래 기존에 있었던 학생들의 이제 학교에서 하는 캠페인은 다음과 같아요. 어떻게? 이런 거 들고 있죠? 힘든 목소리. Why fight? Why fight가 아니고 Why fight? 왜 싸우냐고? 또래 상담부 은음 해가지고 이제 이런 구호가 있잖아. 꽃피는 우정 속에 잘하는 친구 사랑. 친구야 사랑해. 친구야 사랑해. 이런 거 하잖아. 아이들이 등교할 때 어디에? 교문 옆에 쫙 서가지고. 여러분들 학교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학교는 강자도 약자도 없습니다. 뭐 싸우기보다는 뭐 좋아요. 뭐 이런 거 하면서 이제 하잖아요. 양쪽 하잖아. 학생회도 하고 또래 상담부도 하고 하거든. 나는 이게 너무 지루한 거야. 그래서 이제 뭐냐죠. 솔련도 있는데 이 인형탈 같은 경우는 얘들아 성남시 청소년재단에서 가지고 있어요. 빌려와야 돼. 공문을 공식적으로 보내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쓰겠습니다. 승인받아서 우리 학교가 먼저 가져오는 거지. 다른 학교보다. 그래서 3월 초에 이제 아이들한테 요거를 입혀놓고 이거 입는 것도 일이야 얘들아. 이거 생각보다 냄새 많이 나거든요. 세탁한다고 해도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막 스펀지 같은 거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서 이제 지나가는 친구들 이제 프리워크 해주는 거야. 어서와 반가워. 어서와 반가워. 이게 얘들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학교 교문 앞에서 힘들게 오는데 우리는 등교 시간이 8시였거든요. 9시가 아니고. 애들이 일찍 올 거 아니야. 오면서 우리 솔련이랑 요 뭐냐 가서 안아주잖아. 애들이 생각보다 좋아하는 친구들 있어요. 와가지고 그래 나도 안아줘 이런 친구들 있더라고. 등교길이 재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안아주죠. 버스 내리는 애들한테 막 가서 안아주고 대로변에 가서 막 안아주고 막 그래요. 중요한 건 새벽부터 나왔을 거 아니야. 8시가 등교면은 7시 반까지는 내가 오라고 하거든. 아무리 늦어도. 그러니까 7시 몇 분까지 와서 환복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니까 되게 빨리 와야 되더라. 우리 학교가 내가 있었던 학교가 중간에 이제 교통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중간에 성남 공항이 있거든요. 돌아와야 돼.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거의 1시간 걸려서 와요. 보통 버스 타고. 가까워야 30분. 보통 1시간이거든. 그럼 얘네 몇 시에 나와야 돼? 6시 반에 나와야 돼. 진짜 힘들잖아. 고생하잖아. 진짜 고생하더라고. 다들 지쳐있어. 아, 너무 힘들어요. 다 지금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러고 있을 수도 있어. 물론 내가 시켰지만. 그래서 요걸 사진을 보다 보니까 미안한 거예요.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때는 당연히 해야 된다 생각했고 봉사 시간도 주는 거고 미안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고생고생했지만 어쨌든 좋아하니까 그리고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활동을 많이 해야 되니까 이렇게 제가 뚜레상담부 담당 교사로서 아이들을 좀 이렇게 좀 푸시했습니다. 아이들아 미안합니다. 지쳐 보이죠? 안에서 자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너무 식상한 거야 이게. 식상한 거예요. 친구야 사랑해 싸우지 말자. 우와 좀 그렇잖아. 그치? 그럼 어느 날에는 학생회가 캠페인하러 나오잖아? 우리 또래 상담부가 있거든? 은근 이게 라이벌전이야. 학생회가 뭐 학기 풍요 뭐 이렇게 하면 우리는 야 더 크게! 더 크게! 뭐 이러면서 나도 학생 보면서 와! 뭐 이러고 그럼 뭐 그런 걸 하다가 차별점을 두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제가 학교 생활을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진짜 출근하고 아이들 수업하고 그렇게 했던 교직 생활 안 했어. 저는 약간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또라이 같은 교사예요. 나 같은 선생님이 학교에 한 명 있잖아? 신기한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진짜로. 나는 일반적인 학교 생활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입니다. 아마 다른 선생님들도 정말 재밌게 학교 생활 했겠지만 나는 진짜 재밌게 했어요. 볼래? 한복. 일단 이행시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행시. 생각해봐. 뭐 있어? 한. 띄워줄게. 피디님 해보세요. 한. 한 방에. 복. 뭐 있니? 잘 모르겠잖아. 그래서 제가 한복의 이행시를 보여드립니다. 한평생 잊지 못할 상처. 복수 말고 화해하자.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돼서 한 번만 참으면 복이 와요. 한 번 더 웃으면 복이 두 배로. 한복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제가 이행시를 만들게 하고 실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그 캠페인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제가 한복을 빌려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한복을 폈어요. 학교 앞에 꽃피는 봄이야. 4월달이야. 4월달에 처음에는 그냥 교복을 입고 했다가 지금부터는 한복을 입고 이제 캠페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 학교가 벚꽃이 정말 예쁘거든요. 벚꽃이. 벚꽃 밑에 한복 입은 아이들이 이렇게 서가지고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짠! 이렇게. 한평생 잊지 못할 상처, 복수 말고 화해하자부터 해서 이렇게 써놓고 한복을 입고 하는 거야. 너무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한복을 내가 빌릴 돈이 없잖아. 한복이 그렇게 여기 벚꽃 보이니? 벚꽃 터널이 있거든. 학교 등교길에. 여기 이렇게 갈 때 한복 입고 이제 아이들이 캠페인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복을 빌려올 돈이 없잖아. 어떻게 할게? 동아리 지원금 해봐야 몇십만 원 안 돼서 이거 못 빌립니다. 너 어떻게 했다고? 샀습니다. 그냥 샀어요. 물론 내 돈을 드리진 않았어요. 이거는 이게 그래서 얘들아 학교 지금 학교 재학생들이 있으면 이게 머리를 잘 쓰세요. 교내에 배정된 예산이 없으면 외부에서 끌어오면 돼. 그래서 전화합니다. 판교 청소년 수련관에 전화해서 사업권을 따와요. 그리고 거기서 지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사업은 결국엔 교사 역량이에요. 교사가 보고서 얼마나 잘 쓰느냐. 얼마나 이제 사업 보고서나 예산 집행을 잘하냐. 그거 능력이거든. 아이들은 활동만 하면 돼. 기획만 같이 하고 결국엔 교사가 하는 거야. 교사가 이제 돈 끌어와서 한복 사갖고 와서 관리하면서 판교 청소년 수련관 돈을 좀 끌어와서 이렇게 입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줬어요. 이 사진을 전부 다 제 DSLR로 찍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DSLR 갖고 다니면서 찍었거든. 요거를 한 명 한 명 찍어주는 이벤트를 했어. 무슨 얘기야. 지금 봐봐. 벚꽃 터널 보이니? 보여요? 여기가 등굣길이거든. 우리 또래 상담부 친구들 지금 한복 입고 있는 거야. 한복 입고 있는데 이렇게 있는 요 터널에서 그럼 우리가 한복을 이왕 빌렸으니 학교폭력 예방, 친구 사랑 주간이라고 설정을 한 다음에 친구랑 같이 와서 신청을 하는 사람들, 그 당시 페이스북이 있으니까 그 당시 페이스북에 신청하세요. 신청자들을 우리가 선발해가지고 방과 후에 몇 시까지 나오면 내가 사진 찍어주고 몇 시까지 나오면 사진 찍어서 어떻게 했다? 인화해서 나눠줬습니다. 전부 다 한복 입고 입고 싶은 한복을 입힌 다음에 잘했죠. 너무 치마가 보이네. 잘했지. 너무 괜찮지 않습니까? 학교폭력 예방으로. 그죠? 학교 분위기가 재밌어야 되잖아. 그래서 항상 캠페인 끝나고 나면 이렇게 나와서 같이 단체사진도 찍고 한복이 너무 예쁘죠. 예쁘죠.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게 있어. 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잠시 그대의 시력이 손상될 수 있어요. 좀 두렵죠. 맞아요. 저도 보고 싶지 않지만 접니다. 어머나, 나네. 나네. 2018년도면 언제야? 몇 년 전이야? 몇 년 전에 저예요. 근데 잘 안 보이잖아요. 일부러 안 보이는 것 갖고 왔어요. 보고 나면 또 확대해가지고 그거 캡처해가지고 또 인스타에 스토리에 나 태그하려고 그러잖아. 그런 거 좀 해줘봐. 왜 안 해? 아무튼 그래서 뒷모습만 봐도 누가 봐도 저죠.
누가 봐도 전대. 뭔가 이제 작은 게 보이지. 지금 이거 교복도 작아. 이거 입은 친구한테, 이거 빌려준 친구한테 미안한데 제가 선물과 함께 빨아서 잘 갖다 드릴게요. 내 갖다 줘야 돼. 빨아서 줘야 돼. 아무튼 등치가 좀 이런데. 미안해. 미안해. 접니다. 좀 이렇게 입으면서 이제 제가 여자 한복을 입었어요. 그리고 쫓아다닙니다. 제발 사랑하자고. 친구야, 사랑한다고. 사랑하자고. 저예요. 접니다. 어렸네요. 이것도 애들이 막 그려주고 그랬어요. 아, 재밌잖아요. 여러분, 선생님 중에 이렇게 입으시면서 하시는 분들 있으면 저랑 같이 합시다. 자, 이런 거 재밌게 합시다. 이게 한복 이벤트야. 이왕 학교폭력 예방활동 할 거면 이런 것도 하면서 좀 재밌잖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어줬다며, 그 한복 사진이 제가 외장하드가 여러 개가 있는데 못 찾았어. 그래서 그거 말고 또상 두컷이라고 해서 얘들아, 이거 2017년도 건데, 이렇게 제가 이제 포토샵을 배워요. 요 정도 내가 할 줄 알아. 뭐 할 줄 모르는데 인터넷 찾아봐서 배웁니다. 제가 영상 만드는 것도 할 줄 몰라서 인터넷 보고 배우는 것처럼 배워서 요 틀을 만든 다음에 애들 사진을 DSLR 갖다 찍어줘. 그런 다음에 이건 내가 친하게 지낸 체육 선생님들이야. 그래서 그 날짜 쓰고 또상 두 컷이어서 우리 동아리 요 로고랑 같이 인화해서 줬어요. 다 인화해서 줬어요. 한복을 입고 이렇게 인화해서 줬다고. 그래서 그 당시 인화했던 사진들 이렇게 막 폴더 정리해놨잖아. 나 사진관 운영하는 사람 아니야. 사진관 운영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한 것도 있더라. 그랬더니 이런 걸 하니까 좋은 게 뭔 줄 알아요? 평소에 사진 찍고 싶었던 친구들과 같이 데려가서 같이 사진을 찍어요. 평소에 선생님이랑 사진 찍고 싶으면 선생님이 저랑 사진 찍어요. 오더라고. 핸드폰 찍는 거랑 다르잖아. 인화물이 나오잖아. 애들 사물함에 붙여놓더라고요. 이거 너무너무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화를 해야 되는데 학교 예산이 없어. 사달라고 했더니 안 된대. 내 돈 주고 샀어요. 그래서 그 내 돈 주고 샀던 그 일본 브랜드라 미안해. 뭐가 미안합니까? 일본 건데 뭐. 캐논에서 나오는 그 인화기 있잖아. 소형 인화기. 그걸 지금도 쓰고 있는 거야. 해서 올해 개념 강좌 한국사 끝날 때 아들한테 사진 찍고 같이 그걸로 뽑아서 나눠줬죠. 지금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보면은 보통 그 좀 멋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제 학교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책상이야. 야, 책상 보세요. 내 노트북 보이니? 애들 이름 네임 스티커라고 해? 네임 스티커에 막 포스트잇에 막 사랑해요부터 이 지갑 지금도 쓰고 있어요. 막 애들 막 편지 막 있잖아. 교무실이 이런 곳이었어. 믿기 어렵겠지만 뒤에 있는 이 친구들은 지금 여기서 라면 끓여 먹고 있는 거야. 진짜입니다. 여기서 라면 먹어요. 우리 부장님 자리인데 부장님, 아, 여기 나가신 거야. 애들이 하도 바글바글하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저랑 수업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하죠. 나는 학교에 있을 때 애들이 똑똑 응쌤 들어가도 돼요 라고 한 거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출제 기간 빼고는 없습니다. 보통 그냥 똑똑도 안 해. 응쌤! 그래서 우리 부장님이 너무 고생하셨어. 진짜로. 이런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다. 자, 접니다. 이거 뭐냐면, 이거 이게 제가 사진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다섯 개만 뽑아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웃겨가지고 갖고 왔는데, 이건 동영상이거든. 근데 동영상이 중간인데, 밤이 어두웠죠? 이게 우리가 학교폭력 예방 연극을 했어요. 학교에서 연극을 하는데 연극하면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밤이 늦었지. 그럼 저녁 어떻게 해? 급식 먹거나 나가서 뭐 간식 사오거나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밤에 한 9시 10시까지 애들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나 혼자 갑니까? 이렇게 해서 연습도 같이 하고 재밌게 살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 네 번째 이야기를 보러 갑시다. 네 번째 한강 번개입니다.